2015년 4월 중국 칭다오에 살고 있는 장출현은 자신의 집을 팔아 하나뿐인 딸 장거를 일본으로 유학 보냅니다. 장출현의 남편은 딸 장거가 태어나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신의 아내와 딸을 버린 채 도망가 버립니다. 장출현은 크나큰 아픔을 간직한 채 혼자 힘겹게 딸 장거를 키웁니다. 딸 장거는 장출현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장출현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장거 역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으로 유학 간 장거는 2년의 어학연수 과정을 1년 만에 수료하는 등 열심히 공부합니다. 2016년 장거는 도쿄 6대학 중 하나이며 5개 상위권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호세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딸이 일본의 명문 대학에 합격하자 장출현은 너무 행복했고 딸 장거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탄탄대로 모든 일이 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새벽 일본에서 중국 유학생이 한 남성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바로 장출현의 딸 장거였습니다. 범인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밝혀진 진실은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지금 중국에서는 이 사건이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중국 사회를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일본에서 유학 중인 장거는 자신보다 1년 먼저 유학 온 류신을 알게 됩니다. 류신은 중국 칭다오 사람으로 장거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다 보니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금방 절친이 됩니다. 장거와 류신은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장거는 호세이 대학에, 류신은 다이토 분카대학에 입학합니다. 류신은 대학에 들어가 같은 유학생 신분인 중국인 천스펑을 알게 됩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 2016년 4월 류신과 천스펑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한 달 뒤 두 사람은 10평 남짓되는 방을 임대해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몽의 시작이 됩니다. 천스펑은 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성격으로 사사건건 류신의 생활을 간섭합니다. 천스펑은 늘 류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결국 류신은 남자친구인 천스펑과 헤어지기로 하죠. 8월 25일 저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자친구 천스펑의 간섭에 폭발한 류신은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천스펑은 크게 화를 내며 그녀를 위협하더니 급기야 그녀를 방에 가둬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류신은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천스펑이 방심한 틈을 타 류신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녀가 탈출한 것을 눈치채고 천스펑이 류신의 뒤를 쫓아 겁에 질린 류신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류신의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 덕분에 천스펑은 류신을 뒤쫓는 일을 포기합니다. 천만 다행으로 천스펑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류신은 친구 장거에게 도움을 청하고 류신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장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를 돕게 됩니다. 류신은 당분간 장거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죠. 이후에도 천스펑은 끈질기게 류신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천스펑에 집착해 질려버린 류신은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류신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천스펑은 류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지갑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류신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천스펑의 연락을 피해오던 그녀가 어찌된 일인지 천스펑의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자는 천스펑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죠. 장거는 류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류신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류신의 행동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천스펑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류신에게 계속해서 대시하지만 류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천스펑은 몰래 류신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오후 6시 10분. 유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라면 가게로 천수펑이 찾아옵니다. 유신은 라면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린 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인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부탁에 하는 수 없이 린 씨는 유신의 남자친구인 척 연기를 합니다. 유신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천수펑은 좌절했고 그 절망감은 이내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유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밤 9시 45분, 천수펑은 범행 도구와 술을 산뒤 옷을 갈아입고 유신이 살고 있는 장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밤 10시 57분, 장가의 집 근처에 도착한 천수펑은 범행을 저지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아파트 3층에 몸을 숨기고 유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밤 11시, 아르바이트를 마친 유신은 집에 가기 전 천수펑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전화기를 타고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가 뭔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유신은 왠지 천수펑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알수 없는 위협을 느낍니다. 덜컥 겁이 난 그녀는 장가에게 연락해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함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신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 천수펑이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장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전 12시 15분, 장고와 류신은 아파트에 도착해 계단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에 숨어있던 천수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무 놀란 두 사람은 장가의 집 201호를 향해 있는 힘껏 달립니다. 그런데 앞서 달려가던 류신이 먼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직 장고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냥 문을 닫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장거가 다급하게 자신의 발을 문틈으로 밀어넣어 보지만 유신은 장거의 발을 밀쳐내고 그대로 현관문을 잠가버립니다. 장거는 문을 열라며 울부짖지만 유신은 굳게 다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화가 난 천스펑이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대지만 집에 들어간 유신은 굳게 문을 닫은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집으로 피신한 류신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류신이 경찰에 전화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난 천수펑은 이성을 잃고 흉기로 장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오전 2시 20분, 류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가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검 결과 장가의 몸에서 11개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는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의 잔혹성과 도의적 문제 등이 논란이 되어 일본과 중국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가의 목숨을 뺏은 천수펑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친구를 사지로 내몰고 문을 잠근 채 모른 척한 유신의 비정함을 더 비난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유신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모든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합니다. 사건 당시 류신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장가의 발을 밀쳐내지도 않았으며 문도 잠그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203호 거주자의 증언으로 류신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류신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친구 장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왜 모른 척한 거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겁이나 선뜻 나서 장가를 돕지 못했지만 장가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온 아파트에 울려 퍼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컸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음에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유신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천스펑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며 452만 명이나 서명 운동에 동참했지만 일본 법원은 장가의 목숨을 뺏은 천스펑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일본과 중국 양국 모두의 많은 논란이 일으켰던 사건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시간이 흘러 모두의 기억 속에 해당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
다시 중국을 시끄럽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거의 어머니 장출현은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자 사건의 원인 제공자면서 자신의 딸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유신을 만나 그날의 진실에 대해 모두 듣고 싶어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신은 장출현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신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장거의 어머니 장출현을 만나 사과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장출현이 유신의 아버지에게 전화에 따지자 장거가 명이 짧아 그런 일을 당한 거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상관도 없는 내 딸은 그만 괴롭히고요. 라며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유신의 가족이 고마움도 모르고 장거의 희생을 비아냥거리자 장출현은 자신의 SNS에 유신과 그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유신을 공개적으로 압박합니다.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 만에 장출현은 중국의 한 방송사의 국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 유신은 울면서 장출현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의 사건이 일어난 날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뻔뻔한 유신과 그 가족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장출현은 크게 분노하며 그들의 행태를 폭로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방송 출연 후 유신은 자신의 SNS에 장거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사실은 장거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 장거의 어머니 장출현이 장거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녀를 비정한 엄마로 매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신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그녀를 돕기 위해 약 1,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그녀에게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이 생겼다고 생각한 유신은 갑자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며 엽기적인 방법으로 장출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설날에 하나뿐인 딸을 잃고 시리에 빠진 장출현에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새해를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과다 출혈로 숨진 장거를 상기시키는 듯 아줌마 피로 만든 만두 맛있어요? 라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장출현에게 명절 선물로 비둘기 고기와 소, 돼지의 목 힘줄, 오리목 등을 보냈는데 비둘기는 장출현이 딸 장거를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계속된 유신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장출현은 2019년 10월 28일 유신을 고소합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신이 장출현을 자극하고 도발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장출현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합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인민법원은 민사상 과실과 책임을 물어 유신이 피해자 장출현에게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사람들은 이번 판결은 유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며 당연시 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거의 어머니 장출현은 천스펑이 고작 20년밖에 받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는 그의 죗값을 치를 수 없다며 20년 후 출소하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그를 중국 법정에 세워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